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Complex Expedi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백룸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이거 언어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한번 가볍게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테이프 슬롯. 1988년 6월 24일. 212, mic check. This is Newman. Yeah. Oh, this is David. Mic check. 121. This is being documented by Newman Joseph Miller. 언어가 아예 없진 않네. 24. 근데 자막이 없대. 내가 한글 패치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한글을 할수 있는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우와. 백룸이랑 이어져 있는 문이야? 그래픽 되게 현실적이다. 뭐야,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 대박. 가보자고.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짓을 사서 할까? Through yet, so I think you're the first one. 빛 표현이나 카메라 움직이는 게 되게 사실적이네. 요즘에는 진짜 뭐가 게임 화면이고 뭐가 진짜 카메라인지 분간이 안 가. Also, don't go too far past the crawl stage there. You don't want you to get lost accidentally. Yeah, I don't think I'll get lost, to be honest. Still, we'll have to wait for further instructions to move. So just describe your surroundings whenever you see something new or different. 좌클릭을 누르면 Yeah, I know. 확대가 되네요. 와, 근데 확대했을 때그 초점 엇나가는 거 되게 대박. 와, 이거 리얼리티에 목숨 걸었네. 오, 여기 이렇게 줄로 지금 표시를 해놨구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뭐지? 아, 맞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밑으로 기어가라고? 건너편이 있기는 한데. 나 혼자 가라고? 얘네가 비춰주고 있네. 나 이렇게 가면 돼? 괜찮겠지? 으차, 다 왔다. It's just a room. 그냥 방인디? There's a hallway leading out. 그냥 평범한 벽들? There's also like a indoor house light. 무슨 소리야? Guys, Bueno. guys. 미친! 야, 백룸에서 또 백룸? 다른 백룸으로 글리치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야? 헐. 빨리 카메라 들어.
와, 도입부 몰입감 미쳤다. 아씨, 주변을 갈수 있는 곳이 없네. 아, 나 이제 어떡해. 이렇게 조그만 틈이 살짝살짝 보이는 게 굉장히. 우와, 야, 달리는 거개 무서워. 어이, 야, 왜 이렇게 무섭게 뛰어, 얘. 와, 야, 이거 진짜 뛰는 거 같은데? 와, 진짜 대박이야. 여긴 뭐지? 우와, 여기 기어갈 수 있네? 와, 대박! 와, 나 소름 끼쳐. 나 진짜 영상 보는 거 같아. 아, 보통 다른 게임들은, 아니, 이 틈새를 왜못 지나가? 기어서 가! 막 이러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요. 이게 뭐지? 옷걸이? 웬 옷걸이가 뭐야? 너무 어두운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오씨, 무서워. 완전 어둠. 와,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기 길이 더 있었네? 아, 아니네. 아까 왔던 곳이구나. 얘다 둘러봤네요. 여기는 그냥 막다른 곳이야. 돌아가자. 내가 키를 몰랐어. 아, 근데 아까 되게 자연스럽게 얘가 엎드리길래.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엎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앉는 키를 계속 힘줘서 누르고 있었나 봐.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엎드렸어. 진짜 놀랬잖아. 여긴 어딜까요? 이게 뭐야, 부엌이야? 여기서 이제 밥해 먹으면 돼? 아, 되게 아늑하다. 와, 진짜 아무 데도 가기 싫다. 살려줘. 제발. 여기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와서 구해주지 않을까? 이제 일반 현실과 백룸을 잇는 기술까지도 보편화가 된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우리의 과학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한 건데. 언젠간 구하러 오지 않을까? 음악 같은 게 들리는데 더 가까이 들어가지진 않아요. 지금 여기가 너무 어두워요. 플래시라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구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저에겐 손전등이 없고요. 뭘까, 이 베개는?
더우. 여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앉아있자, 좀. 못 왔네. 여길 가봐야 되나? 와, 계속 들어가지네. 지금 나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어, 아닌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 어? 빛이 있네? 차이나 익스프레스? 중국집? 뭐야?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와, 대박! 확대하니까 보여! 와, 난 해상도가 안 좋아서 글씨가 깨져 보일 줄 알았거든? 확대하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나 진짜 온몸에 지금 닭살 돋음. 열키는 왜 떨어져 있는 거지? 와, 다 되게 궁금해 보이는 장소들밖에 없네. 와, 이거 씨, 어디부터 가지? 이제 계단부터 가보자 그냥. 어, 문이 있어요. 와, 문 여는 것까지 행동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놨네. 여긴 뭐야? 평범한 백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삐 하는 소리가 뭘까? 보잉. 되게 앤틱한 분위기의 백룸에 도착했네요. 내가 지금 못 본 곳도 꽤 많은데 이 길이 계속 나오니까 다른 곳을 다 둘러볼 수가 없어. 그냥 길 보이는 대로 쭉쭉 내가 정해서 가야 돼. 맵이 너무 넓어. 정말 공간의 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의 광활함.
엘리베이터 혹시? 엥? What is this? 이게 뭐지? 문이 닫히는데? 버튼도 없어. 너무 확대하니까 초점이 안 맞는다.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혹시 불이 켜지나요? 헉! 대박. 대박. 코드가 빠져있는 세탁기. 뭘까요, 이게? 너무, 너무 속세의 물건 같이 생겼는데? 왜 백룸에 이런 게 있지? 낡아빠진 앤틱 소파. 아무도 없어요. 여기요. 어, 지금 문이 있다. 어, 이거 우리 히쁨이가 요리하겠다고 가지고 온 가방형 탁자인데 이거 접을 수 있거든? 열어볼까? 집 분위기 봐. 이건 시계인가요? 12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어우, 어두워. 선전등이 없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뭐야? 노래를 못 꺼. 분명히 창문은 있지만 바깥은 보이지 않는군요. 노래가 이상해. 도자기가 있네? 아니 뭔가 길이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면은 또 그쪽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거든? 와, 그래서 난 지금 못 간 곳들을 너무 많이 놓쳐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 이 데크는 뭐야? 전시관이야? 열려있는 냉장고가 있네? 되게 오래된 냉장고. 불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런 미친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 여기가 아닌가? 살려줘!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이거. 이거 진짜 그냥 백룸에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게임이냐 혹시? 이 넓은 곳에서 뭐 혼자 길을 찾아보시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어디야? 뭐라고 써있는데? Thank you for shopping with us. 우리와 쇼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Please return your baskets here. 당신의 장바구니는 여기에다가 다시 놔주세요. 도대체 무슨 미친 소리야 이거. 이 한풍구가 열려있지? 설마... 뭐가 나오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 지금 상당히 깊이 들어왔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 일단 너무 좁아서 뒤를 안 돌아봐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뒤는 돌아봐지네요. 야, 이거 끝까지 들어가진다. 야, 이제 저쪽에 있는 빛이 안 보일 정도야. 어? 야, 나 길 이름 야, 여기 옆쪽에 길이 있는데? 그지? 벽이 있어, 벽. 한쪽 가보자,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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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왔어. 으! 대박. 아니 이거 약간 이상해 게임이. 아니 보통은 플레이어가 되게 갈 수 있게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해주는 느낌을 받았다면 여기는 진짜 그냥 나 혼자 백룸을 탐방하는 느낌에 약간 목숨 걸고
무서워. 너무 기분이 이상해. 진짜 나 백룸에 있는 것 같아. 의자다. 왜 여기 의자가 쓰러져 있는 거지? 지하철인가 여기?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타일들이 막 떨어졌네. 이게 달릴 때 마이크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같이 들리거든. 진짜 표현 대박이야 이거. 야, 바깥이다. 아, 위층에 조명이었다니. 이 뭐야, 전광판이야 이거? 지도? 뉴욕? 뉴욕의 지하철 지도? 어? 지하철이다. 에? 백룸에 웬 지하철이? 출발하나요? 어? 나 어떡해? 저 지하철을 탄지 8시간째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드디어 멈췄다. 열어! 뭐야? 아이씨, 여긴 안 열어주고 중앙문만 열어주네. 아니 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면 뭐해? 어차피 또 똑같은 공간인데. 사람 살려! 나 이 노란색 벽지 보기 싫어요. 언제까지 봐야 돼? 언제까지? 나 좀 꺼내줘 여기서. 이건 또 뭐야? 벽이 왜 이래? 가스레인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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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가 있었어? 분명히 뭐가 있었어!
분명히. 어? 야! 또 공 굴러오는 소리 들려! 공 굴러오는 소리 들려! 에? 너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야, 큰일 났다. 막다른 길인데?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소파 못 미나? 어? 아, 스페이스가 플래시였어요? 아! 이런. 밝게 다니기? 저 친구 만나러 가보자, 그러면. 어? 뭐야? 매직미러야?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이네. 근데 이 플래시가 되게 내 주변만 비치는 플래시다. 앞쪽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시야가 엄청 제한적인데요. 저기 뭐가 빛나고 있어요. 저게 뭐지? 뭐야? 바닥이 없는 거야, 지금? 어? 뭐야? 어? 나 지금 맨 바깥으로 온 거야? 야, 지하철이 보이는데? 야, 여기 어디야? 나 지금 뭐지, 이거 버그인가? 맵을 뚫은 건가? 아니, 백룸에선 그 어떤 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어! 건물이 보여요. 대박. 뭐냐고 여기. 어? 저 건물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대박! 야, 진짜 버그가 아닌가 봐. 버그가 아니라 저 건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옆에 있어! 어? 아니네, 벽으로 막혀있네? 대박. 이게 뭐야?
곳이야. 기분 나빠. 여기로 못 간다.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왜 바깥으로 추락한 것 같은데요? 아직 잘 몰입하고 있었는데 1억입니까? 여기서부터네요. 뛰어. Let's go. 나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달려. 안녕. 안녕, 환풍구. 다시 만나서 반가워. 엎드리기.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 음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네. 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곳에 아주 좁은 틈이 있어. 어? 아까 왔던 곳이네? 그지? 대박. 아, 이 틈 갈 수 있었던 거구나. 너무 좁아서 못 갈 줄 알았는데. 에이, 어디야? 에이, 어디야? 아무리 뛰어도 끝이 안 보여. 맵이 너무 넓어. 그리고 나의 폐활량도 완전 개쩔지. 절대 지치지 않아. 이런 백룸을 탐사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특수한 훈련을 거쳐서. 어? 어? 엘리베이터야? 근데 이 복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복도 아니에요?
어, 이거 봐. 여기다, 여기. 어,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막혀있어요. 못 가. 뭐야, 왜 있는 거야, 이거? 벽을 타고 올라가기? 버튼 같은 거 없냐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도 한번 좀 더 찾아볼까?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른 엘리베이터다. 어, 닫힌다. 리셉션. 접수처? 여기서 음악 나오네. 카페테리아라고 하니까 이 위쪽에서 커피 마실 수 있나봐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 잘됐다. 빨리 올라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없잖아! 앉을 곳이 없다고! 에이, 어디야? 호텔방이야? 열어. 뭐야! 방인 줄 알았는데 복도가 나오네? 다른 방은 없어. 다른 방. 다른 방!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아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잠겨 있는 곳이 없어. 다 열림. 화장실이다. 뭐 샤워할 수 있는 데도 없네? 여기 세면대에서 물 털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물 받아서 내 몸에 이렇게 촤촤 이렇게 뿌리는 거야? 개쓰레기네 호텔 시설. 여기도 침대 하나 덜렁 있고. 역시 백룸은 살만한 곳이 못돼. 살려주세요. 어? 아까 거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복도 문이 지금 여러 개가 있구나. 여기도 방인가? 여긴 왜 스위치가 없어? 스위치가 없어. 이건 뭐야? 창문 밖에도 여전히 그냥 방이네.
자, 백룸을 인간이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진짜 지구라는 그 좁은 땅덩이에 잡다한 거를 넣지 않고 진짜 무한의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네. 막다른 곳. 짜자잔, 내 집 마련. 하지만 내 집이 어디 있는진 모르지. 막다른 곳. 야, 근데 여기 이런 곳에서 살 생각하니까 와 진짜 가위 눌릴 가능성 쌉 가능인데? 난 싫어. 이런 데에선 살고 싶지 않아. 아무리 안전하다고 백만 번 말해줘도 안 믿을 것 같아. 야, 그리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어? 아직 황무지인 땅들도 많다고. 엘리베이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목적은 계속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건가? 왜 얘만 혼자 왕따를 당하고 있어? 혼자 밥 먹니? 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뭘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이게 지금 보니까 맵이 엄청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게끔 유도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 복도는 뭔데 이렇게 끝이 없어? 저기가 어디지? 와 복도 짱 길어. 아니 다 복도네. 여기가 어디야? 도서관? 오래된 비디오 가게인가? 다시 돌고. 아이씨, 아까 그냥 엘리베이터 탈걸. 씨, 뭐 나오지도 않는데. 여긴 또 어디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빛이었고요. 어, 한 바퀴 돌았다. 아까 봤던 곳이다. 오케이. 야, 이게 맵이 넓어 보여도 결국에는 제한이 있네요. 그죠? 아, 겁나 크게 한 바퀴 돌았네. 여기가 맞나요? 얘들아? 요? 아, 아니죠. 여기 아니죠. 아, 아닌가? 여기 맞나? 여기서 우회전하면? 엘리베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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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아, 다행이다. 빨리 닫어. 무게감지 아니야? 자식 말이야. 깜짝 놀랐네.
아니 이번엔 수영장이에요? 백룸의 공간 중에서는 수영장으로 나오는 곳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 그만큼 수영장이 주는 불쾌감이 크다는 거 아닐까? 아, 일어날 수 있었구나. 나 왜 이렇게 기어가나 했네. 물소리 좋다. 물속에선 뛸 수가 없어. 여기로 나왔는데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 기가 막히네. 와 여기 이걸 햇빛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의심스럽긴 하지만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막아놨는데? 헉! 검은 물. 물이 너무 깊어서 검게 보이는 걸까요? 막다른 곳이야. 그래서 여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였구나. 볼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젠장. 말 잘 들을걸. 지금 이 수영장에 비치고 있는 불빛이 햇빛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는 약간 회사 느낌인가? 아, 어두워. 뭐야? 바깥 하늘이
잊지 않아 아직도. 뭐야? 나 탈래! 안 타준다. 카니발 고스트 트레인. 유령 열차? 재밌겠다. 너무 계속 같은 맵만 돌아다녔어가지고 너무 좀 지루하고 힘들었었는데. 유령 열차! 유령 열차 어딨어요? 유령 열차. 유령열차! 아니, 씨! 그건 왜 이래? 아니 진짜 아 맵이 끝이 없네. 나 이거 계속 같은 곳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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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탈출하고? 이제 드디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움직인다. 여긴 뭐야? 뭐야 이런 장소가 왜 있는 거야? 백룸에선 이유를 찾으면 안 되지. 그저 존재할 뿐이니까. 예배 보는 곳인가? 뭐야 이건 피야? 아니면 그냥 나무에서 나온 진액인가? 시뻘건데? 막다른 길이잖아. 다 막혀 있는데? 돌아가야 되나? 아니 씨. 얘 왜 왔어 여기?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빡빡빡빡빡빡. 여기가 아까 우리가 갔던 데지? 그러면 여기로 가보자. 이게 뭐지? 화재 경보기? 상호작용은 안 돼요. 또 새로운 느낌의 백룸이. 생각보다 너무 뭔가 이벤트가 없기는 하다, 그지? 풀스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불이야? 쇼핑몰. 어? 여기 뜯어져 있는데요? 신발과 함께? 뉴발 거잖아? 뉴발 클래식. 사이즈 573mm야? 이거 엎드려서 가야 되나? 와, 뭐야? 케니아카? 어떻게 읽는 거야? 야, 그래도 여기는 좀 사람 느낌 나서 좋다.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내려가야 되나?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길이 끝이 없네. 아니 뭐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또 문이 있고. 아니 이러면은 쉬마렵거나 똥마려우면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게 가라고. 나 지금 벌써 터지기 일보 직전 전화기가 있네? 전화기는 상호작용이 안 되고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뭐야, 아까 막 뛰었던 그 길 아닌가 여기가? 그래도 한 가지 길이 더 있었어. 거기를 가보자. 바로 여기. 여기 아까 열었던 데 맞지?
에? 에? 아, 또 이 벽지야. 진짜 몰아버리겠네. 아이, 울고 먹을 수 있는가?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거 봐, 잘 들어봐. 또 다른 지하철. 바로 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백룸에 떨어져 버렸으니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가? 야, 너 어차피 탈출구 못 찾아, 내가 봤을 때. 어디까지 가? 이쯤 되면은 이제 분위기를 느끼면서 걷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 그냥 존나 뛰어. 발이 불어 터져라 뛰어 그냥. 이제 기도해. 뭐 좀 나와주세요, 제발. 이씨, 막다른 게 이러네. 이 복도 좁은 건 조금 무서운데? 이 길이 왜 있다고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죠? 뭔 뭐지? 그냥 빛나고 있는 불일 뿐이에요. 아니, 계속 뭔가 기대만 하고 결국에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뭐지? 밑에 구멍이 있네? 에? 너무 높은데? 이거 내려가려고? 내려갈 수 있겠어? 뭐야? 어? 어? 아, 예! 아니, 생각해보면 쟤는 결국에 아무 짓도 안 한 거 아니야? 나 혼자 개쫄아가지고 그냥 오만 난리 다친 거 같은데?
아니 여기 냉동식품 없냐? 볶음밥이라도 한번 데워서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도 없고. 아 백룸에 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방금 뭐지? 아 불빛이구나. 어? 뭐야? 선이 보이는데? 어? 저거 어 우리 팀 장비다. 나 이대로 탈출하나? 오! 오! 써있어 써있어. Unexploded area. 탐험되지 않은 구역. 위험함. 허가되지 않은 사람 접근 금지. 오케이. 야, 딴 데 가지 말고 이 화살표 따라서 쭉 가자. 동료들이 날 반겨줄 거야. 오! 진짜다! 야! 어, 어? 얘들아? Hey. 어, 깜짝이야. Is anyone in here? 아무도 없어요? 뭐야? Guys. 얘들아? 얘들아! 미친, 설마 여기마저 백룸이었던 곳인가? 말도 안 돼. 다 어디 갔어? 설마, 여기도 진짜 백룸이야? 야, 백룸이야. 어?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얘 끝이야? 진짜 이러고 끝났네? 내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네? 이렇게 허무할 수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분명히 잘 만든 게임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루즈하고 밍밍한 맛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는 이제 백룸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백룸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이하고 미지의 공간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지의 공포가 되게 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의 그냥 우리 집 앞마당처럼 너무 익숙한 공간이 됐어, 백룸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는데, 그냥 여기는 광활하기만 하고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게 불투명한 상황이면은 그냥 진짜 그냥 광활한 넓은 공간일 뿐인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백룸은 이제 앞으로는 뭔가 이런 은은한 분위기로만 조지는 거는 이제 안 먹힐 것 같아. 게임이 그냥 완전 다른 장르의 게임이거나 아니면 백룸으로, 그러니까 백룸의 장르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거면 뭔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린 너무 많은 게임을 해봤고 이거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걸 맨 처음, 그러니까 백룸이라는 그 존재를 이 게임으로 맨 처음 접했다면 굉장히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막 공포에 떨면서 플레이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넓은 건물이었죠. 그게 답니다. 결국에 우리 따라왔던 그 키다리 아저씨는 정체도 모르잖아. 결국엔 죽고 끝났네. 솔직히 너무 뻔하다. 이때까지 같이 플레이 해봤던 백룸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게임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죠. 게임 이름이 뭐였죠? The Complex Expedition.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